앉으세요. 다 됐어요.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 네. 자, 서준이도 잘 다녀와. 어렸을 때 살던 모습 그대로 내 아이가 자라는 일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제 곧 재건축되는데 아직 실감나진 않지만 막상 서운하려나? 그래도 레미안이라면 기대가 돼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좋아하세요.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에버랜드처럼 멋진 나무들이 많아질 거래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할아버지는 늘 저한테 최고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세요. 자, 과일 드세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 이게 재무 안정성하고 대외 신인도가 좋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요즘같이 경기가 불안정한 때는 삼성밖에 믿고 맡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조합원이고 당연히 이곳에 살고 싶은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부담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어요. 의도치 않게 우리 집에서 남의 집이 보일 것 같은 설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란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입주민을 위한 설계 부탁드립니다. 투 레미안. 이렇게 나와서 뛸 때도 좋지만 반포천이 잘 정비되어서 가볍게 집 앞을 뛰고 싶어요. 새로 지어질 공간은 조경이 아름다워서 가족과 멀리 안 가고 자주 산책하고 싶어요. 말이 잘 통하는 건설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보다 사업 지연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취소된 게 생각보다 충격이 큽니다. 요즘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소송이 걸려있는데 이번 문제도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조경, 레미안이라면 믿고 기대합니다. 반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몇십 년이 지나도 자랑스러울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실 거라 믿어요. 반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최고의 동료가 되어주세요. 20동 입주민 송동환, 27동 영미, 22동 김이슬, 20동 주민 배진범, 김명희, 9동 주민 김동혁, 17동 김미영.